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이브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 다음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는데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사람들이 이 얘기를 읽을 때 이 세상에는 네 명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아담, 그 다음에 아버지 아담, 엄마 하와 이브, 그 다음에 가인, 또 둘째 아들 아벨.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때는 사람들이 대개 900년, 950년을 살았어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나이 한 20대부터 아기를 낳기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인이나 아벨이 약한 400살, 500살 이 정도.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이 불어났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그런 딱 네 사람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주 많은 시대예요. 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재물은 받아들이셨다. 열납하셨다. 하셨으나 가인과 그 재물은 열납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됐다?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열받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 얘기를 이부 세미나한테 많이 합니다. 보통. 참 중요한 얘기예요. 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재물은 받아들였다. 그런데 가인과 그 재물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응. 왜 그러냐? 뭐 때문에?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만약 이 재물을 드리는 아벨이나 가인이 조건적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 받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거는 드리는 쪽에서는 나는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오로지 어떤 재물만 받을 수 있을까?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드리는 재물. 그러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재물하고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드리는 재물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조건적으로 드린다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드린다는 겁니까? 내가 이것을 드려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드리면 그건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지, 없지. 하나님 자기는 그런 분이 아닌데요. 네. 네. 여러분, 만약 이 상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1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교회에다가 1억을 냈다 합시다. 그 이상구의 생각이 뭐였어요? 1억을 냈으니 제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그 요즘 드리는 게 다 이런 식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가인의 제사라고 그런다 이 말이야. 요즘 거의 다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에게 드렸다고 하지만 하나님에게 드린 게 아니죠. 네? 왜 아니에요?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데 나는 하나님께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을 주시고 자 그런 분인데 나는 하나님께 이거 받으시고 저를 꼭 천국에 보내주세요. 그런 건 누가 받아야 돼요? 사단이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바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은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걸 받을 수가 없죠. 네, 아시겠죠? 그런 거를,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 그런 제물을 드리는 것을 기복신앙이라 그런다. 복 받기 위하여 드리는 것. 아시겠죠? 그래서 참 창세기 4장, 이거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가인은 아담과 이브의 첫 아들이야. 그런데 이 첫 아들이 벌써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삐뚤어져 버리니까 누구의 영을 받아들인 거예요? 사단의 영을 받아들여. 네. 조건적.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떻게? 우리가 주는 걸 많이 받고 많이 바쳤냐 덜 바쳤냐에 따라서 복을 주는 것이 다르다. 그게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거죠. 무수한 기독교인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았어요? 그렇지. 네, 맞아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죄인이 됐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아들 예수 어린 양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아들인다. 믿는다는 표시로 양을 바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바치는 거예요? 양을? 우리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자기 아들을 바치는 거. 그렇죠? 그거를 우리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언약, 약속을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 거죠. 그렇죠? 그건 하나님이 기쁘게 어떻게 받아들이지. 그렇죠? 하나님은 무엇의 하나님이시라? 약속의 하나님이라. 약속의. 무엇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예.
십자가로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왜 약속을 하셨다고요? 약속을 그렇게 하나님이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이 지옥에 와서 고생을 하고 있으니? 그렇죠. 그래서 우주 통일을 위한 실험에 희생당하고 있어, 우리가.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이 지구에 참 사단과 악령들이 와 있는 이 어둠의 세상에 창조돼서 이렇게 생각이 조건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자기 자녀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그거를 모르니까 사단은 계속 네가 자격을 공받는다고 하나님께 많이 갖다 바쳐야 공받는다고 끝까지 이 조건적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왜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은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가인은 하나님이 가인은 그냥 막 곡식과 과일과 막 그런 것을 추럭으로 갖다 바친 사람이야. 그런데 자기 거는 안 받으니까 열받아 안 받아?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를 모르겠어. 어? 아벨이 드려. 뭐 아벨이 뭐 드린 거 뭐 있냐? 어?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가인 같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알겠죠? 자, 그래서 가인은 자기가 하나님께 무엇을 행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착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한테 뭐예요? 왕창 갖다 바쳤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러니까 뭐가 악이에요? 네,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악이야. 그게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 자신은 선을 행했다고 생각하는데, 예? 네? 하나님 보기에는 그게 뭐예요? 그게 악이야. 선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가인 보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는 선을 행치 뭐예요? 않았다는 얘기야. 네가 만약 진짜로 선을 행했다면 네 마음이 어떻게 참 기쁠 것이다. 그렇지? 근데 네가 하나님을 조건적인 하나님이란 말을 좀 더 유치하게 표현하면 뭐 먹는 하나님이며 와이로 먹는 하나님. 뇌물 먹는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뭐예요? 악한 행동이다 이 말이에요. 악한 행동.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 보고 너는 선을 행한 것이 아니다. 너 자신은 선을 행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선을 행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이때는 죄가 뭐예요? 죄가 죄를 시작한 놈이 누구예요? 사탄이요, 그렇죠? 그래서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문이 있다. 그러면 그 문은 우리가 맨날 어떻게 덜락날락 덜락날락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자주 들락거리는 곳에 사단이 어떻게 숨어서 엎드리고 있다. 그 말은 뭐 하려고? 너를 어느 날 넘어지게 하려고. 이런 얘기입니다. 엎드리는가. 그래서 죄의 소원은 사단이 소원하는 것은 너에게 있다. 사단은 너를 어떻게 한다? 너를 넘어지게 해서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가인아, 너는 그 죄를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악을 다스릴지니라. 네 마음을 잘 봐라. 내가 왜 너의 재물을 받지 않았겠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네가 이 죄의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듣고 나를 어떻게 생각한 것 때문이다? 조건적으로 나를 와이로 먹는 신으로 보았다. 그것은 내가 아니다. 조심해라. 너를 어떻게 하고 있다? 너를 미혹 속여서 지금 사단의 세력, 죄의 세력이 너를 그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실은 이런 영적인 내용을 모르면 그냥 아주 표면적으로 해석을 하고 지나갑니다.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다고, 그 이유는 뭐라? 하나님은 양으로 제사 지내기를 원했다. 그래서 너는 곡식이다. 그럼 나 안 받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뭐에 문제가 있다? 재물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 생각의 차이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 차원의 해석을 못하고 그냥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양을 바치라 그랬는데 가인은 곡식을 갖다 바쳤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에 대한 아주 깊은 설명이 레위기라는 책에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를 읽어보면 곡식과 과일도 제물로 어떻게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물이 틀린 게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정말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인 그런 관계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와이로쟁이로 아는가? 이제 그게 따라서 다른 거죠. 자, 그거를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정리를 하고 다음 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고하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과 이야기하더라. 다른 번역은 뭐?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자, 그래서 고하니라 말하였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 만족스러운 번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니까 토론했다요. 토론했다. 아시겠죠? 무엇을 토론했을까?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아벨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어린 평신도들한테 가르치는 거하고, 여러분 이제 아벨과 가인과 아벨은 나이가 상당히 들었으니까 400, 500, 600살 정도 됐으니까 이제 그 뭐 100살 이하짜리들을 교인들을 가르쳤겠죠, 그렇죠? 장로급이 돼가지고 이제 그런데. 이 교인들은 누구의 가르침을 좋아하겠습니까? 아벨의 가르침을 좋아하겠죠. 왜? 아벨은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가르치니까. 그리고 가인은 어떻게 가르칠까요? 조건적으로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가인이 가르치는 교인들은 자꾸 어떻게 어깨에 무거운 짐만 자꾸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이 가르치는 그 교인들은 행복해. 그래서 그 교인들끼리 얘기를 나누고 보니까 자꾸 가인이 가르치는 교인들도 누구 쪽으로 자꾸 쏠려? 아벨 쪽으로 쏠리니까 열받아 안 받아. 그래서 이제 가만 알아보니까 가인이 알아보니까 아벨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자기가 가르치는 하나님과 어떻게 반대로 틀려. 아벨의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피 흘리게 할 것이다. 그것을 약속하셨다.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벨이 가르치는 교인들은 뿅 가는 거죠. 근데 가인이 가르치면 자꾸 무거운 짐만 가인은 어떻게 가르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도 빼지 말고 뭐예요? 철저히 다 지켜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조사해보고 안 지키는 놈은 뭐예요? 지옥을 보낼 거야. 먼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가인이 가르치는 교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기쁨, 그건 행복하지 않아. 행복하지 않아. 네. 요즘은 행복합니까? 되게 행복한 모양이에요. 자, 이제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어떻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대로 그때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처음부터 이렇게 읽어보면 다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 지금까지도 어떻게 이 세상에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토론 가인이 아우를 불러냈다 이 말입니다. 아벨 가인이 아벨을 불러냈대. 야 아벨 좀 보자.
그 너는 이상하게 가르친다는 소문이 있더라. 그런데 이제 아벨도 형이 조건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 형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 조건적으로. 가인이 열 받았겠어, 안 받았겠어. 뭐 어쩌고 어째? 이래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 아벨은 형이 토론을 하자고 그럴 때, 그, 무슨 이유인 줄 뭐예요? 아벨은 다 알았죠. 그래서 아벨은, 야, 이거 오늘 자기가 어떻게 죽을 수도 있다. 와. 형은 조건적이니까, 조건적이라면 어떻게, 자기 뜻대로 뜻하고 맞지 않으면 뭐요? 상대방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아벨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아벨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첫 번째 최초의 순교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순교라는 것은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죽여? 다르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인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 사람이고 아벨도 믿는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일이 벌어진대. 여러분 옛날에 그 천주교하고 이슬람교하고 뭐예요? 피비린내 나게 싸웠습니다. 아시겠죠? 이 세상은 공부를 해보면 종교로 말미암는 전쟁의 역사예요. 예. 그거 빼면 별거 없어요. 세계사가. 예. 그래서 종교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죽였을 때 가인이 피 흘리고 죽으면서 어떻게 죽을까? 기도하겠죠, 그렇죠. 무슨 기도하겠까? 하나님, 우리 형님 가인을 다시 깨닫게 해서 무조건적 사랑을 알게 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피 흘리게 해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가인은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듯이 가인 아벨도 그렇게 죽었던 거예요. 그 얘기가 자꾸 뭐에 나와요. 그래서 그 기도 소리를 누가 들었겠어? 하나님이 듣는 거지. 그 기도 소리, 아벨이 피 흘리면서 죽으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피 소리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아벨이 피 흘리면서 가인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 그러니까 아벨은 죽으면서도 무슨 사랑을 나타낸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낸.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 쪽은 조건적 사랑을 옳다고 주장하는 믿는 자들로부터 이렇게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예고편이에요.
이 세상은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하고 딱 보여주고.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미리 가인에게 어떻게, 사단이 너를 죄가 문 앞에 엎드려서 너를 넘어뜨리게 할 것이다. 너는 그거를 어떻게 잘 마음속에서 잘 너는 그 죄를 어떻게 다스릴지니라. 이게 그런 네 마음속에서 그런 악령이 주는 사단이 주는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을 잘 다스려라. 그런데 가인이 다스리지 않고 그냥 아벨을 쳐 죽여버렸어.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어떻게 할까? 가인 이놈의 새끼, 내가 미리 얘기했지? 그럴 텐데 하나님은 가인에게 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안 보이네? 어디 있냐?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뭐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야, 이거 가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무슨 마음으로 죽였을까? 무슨 생각으로 죽였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옳은 일을 한다고 죽였습니다. 왜? 가인 자기 생각으로는 이 아벨이 하나님을 잘못 가르친다. 아시겠죠? 아벨식으로 가르치면 교인들이 어떻게 될 거라? 무조건적 사랑, 오케이, 좋네. 사람들이 어떻게 방자해주고 하나님 말을 더 안 들을 거라고. 이것이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안식교회를 나와서 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다 이루신 구원을 우리는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영생을 얻을 예정이고가 아니라 뭐예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어떻게 생명으로 옮겨졌다. 기뻐합시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면 안식일 교인들이 저를 어떻게 비판할까요? 뭐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고 뭐 영생을 뭐예요? 얻었다고 가르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알시고 좋다. 그러면 뭐예요?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가르친다고 비판하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조건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 무조건적 사랑의 구원을 가르치면, 그러면 뭐,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천국 가는구나. 그게 말이 돼? 이제 이루실게 해요. 그 말도 이론적으로 맞아야 맞아요.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 수도 있어요. 네? 이때까지 강의를 들으면서 마음속에서 뭐 그러면 뭐
박사님 말대로는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진짜로 그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자,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 중에 저기 우리 임명일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럼 임명일 선생님이 야, 또 술 마시자. 이러고 있습니까 지금?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시다. 그렇죠. 우리 권사님 잘 얘기해보고 놀랐죠? 예? 네? 주정개국 갈 때. 와,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냐. 그래서 사람이 확 달라져서 옛날 살던 대로 안 살아. 그렇게 된 사람은 뭐를 받은 사람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받았어. 이거를 듣고 뭐요? 헤이, 그러면 뭐요? 마음대로 술 먹고 뭐 옛날처럼 살자. 뭐, 그래도 뭐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요? 옮긴 거 아니야, 뭐. 그거는 악령을 받은 사람. 무슨 어떤 영을 내가 받아들였냐에 따라서 나의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칠 때 이상구 박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뭐예요? 된다고 가르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무슨 영일까? 이거를 참 슬픈 얘기예요. 참 마음 아픈.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인간의 이론으로는 그 말도 돼요, 안 돼요? 그 말 돼요. 그러니까 말 되니까 막 하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다? 문제는 성령이냐,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이냐. 이것이 문제. 그것이 그 논쟁으로 해결될 수가? 없어. 왜? 논쟁은 영어로 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하는 거니까? 이론으로 하는 거니까.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막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로 때워요? 뉴질랜드 얘기로 때운다니까. 네? 우리 동서가, 그렇죠? 나는 동서한테 잘해준 거 하나도 없는데, 동서가 형님을 사랑해서, 응? 모든 여행 경비를 어떻게, 5만불로 했습니다. 할 때, 야, 나는 이제 뉴질랜드 가는 게 5개월이 아직 남아있지만, 나는 이미 뉴질랜드 간 거나 같아요, 안 같아요? 가게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체력 달려가자. 응? 자, 근데 만약 우리 동서가 저 형님, 제가 이렇게 우리 동서는 마라톤도 하고 체력이 아주 좋아요. 뉴스타트를 잘하고 그래서. 근데 형님, 저는 마라톤을 하고 그래서 체력이 괜찮은데 형님 지금 현재 체력으로는 그 하루에 6시간, 7시간을 걸어야 되는데 그만한 체력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완불은 못하겠고 형님이 그동안 체력 단련을 좀 하십시오. 그래서 아마 제가 뉴질랜드 출발 한 달 전에 체력 검정을 해보고 충분한 체력이 이제 길러졌다
라는 판단이 나오면 그거를 이제 조사 심판이라고 그럽니다. 형님의 체력을 한번 조사해보고 충분한 체력이다 싶으면 제가 완불하겠습니다. 경상도 말로 뭐라 그러게? 들어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할 수 없이 뭐예요? 체력 단련 시작하는 거야. 아, 나 참 더러워. 그런데 뉴질랜드 가고는 쉽고, 근데 체력 단련 할 때마다 더러워서, 그럼 체력 단련이 그렇게 하는 것이 잘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동서 고맙다. 응? 정말 고맙다. 이제 가게 돼요. 뭐요? 있고, 아, 얼마나 아름다운 곳일까. 어느 쪽이 체력 단련이 더 잘 될까? 예, 네, 완불했을 때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영의 차이단 말이에요. 조건적 영과 무조건적 영, 악령과 성령의 차이다. 절대로 성령을 받으면 그 십자가로부터 구원받은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구나. 이거를 딱 정말 성령으로 받아들이면 아 기뻐진다 이 말이야. 우리 수라시 기뻐해요. 이게 중요해.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거를 진짜 내가 성령으로 받아들이면 이야. 하는 순간 무엇을 버리게 된다고? 부적을 찢어서 버리고 네, 공포증, 불안증, 그렇죠? 다 치유가 되어버린다. 그 우울하던 우울증도 다 치유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암이 낫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왔습니다. 가인아,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자, 네 아우가 어딨냐 그랬더니 가인이 모르겠대.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뭐가? 아, 피소리가. 네 아우가 나한테 기도하더라 이 말이야.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 그렇죠. 호소하나니라. 아벨이 무엇을 호소했을까? 네, 형님, 우리 형님, 가인도 천국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응? 그러면 가인은 아벨이 나를 위하여 뭐요? 하나님께 기도했구나. 이렇게 깨닫고 가인의 마음이 지금 아벨을 이미 죽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마음을 어떻게 돌려보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가인, 아벨이 피 흘리면서 죽으면서 기도하면서 나에게 너의 구원을 어떻게 호소했대. 제가 하나님 곁에 있으면 어땠을까? 모른다고? 이 새끼야, 네가 죽였잖아.
그걸 뭐라 그래요? 정죄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인을 어떻게? 정죄하시는 거예요. 그 자기 아우 아벨을 죽인 가인일지라도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려서 어떻게? 아, 하나님 아시는 건 제가 죽인 거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운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우의 피소리가 나에게 호소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너의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 적.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손으로 네 아우 아벨을 죽여서 땅이 아벨의 무엇을 받았다? 피를 받았다. 그 땅이 입을 벌려 네 아우의 피를 받았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땅이란 뭐냐? 뭐 피가 그냥 땅에 흘렀다?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사망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세력이 입을 벌고 땅에 입이 있습니까? 뭐? 그렇죠? 그래서 사단을 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망이라고. 죄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단이 입을 벌렸다라고 할 때는 말했다라는 뜻입니다. 너에게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속여가지고 네 아우를 죽이게 해서 결국 사단은 아벨이 죽어야 됩니까? 안 죽어야 됩니까? 사단 편에서는 죽어야 됩니다. 예. 왜? 하나님을 정말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자꾸 가르치고 있으면 자기의 거짓, 자기의 정체가 어떻게 탈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자기의 조건적 생각을 따라가고 있었던 가인을 시켜서 어떻게 아벨을 제거한 거예요. 이게 순교입니다, 순교. 자, 그래서 그 땅이 사단이 그 입을 벌려 사단이 너를 말로 속여서 너의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 적, 죽였은 적, 네가 무엇으로부터? 땅으로부터입니다. 여기서는 땅에서 그랬는데 땅에서라 그러면 이 지구 표면에서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은 땅에서라는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고 여기서 땅으로 뭐예요? 붙어. 자, 그 땅이 입을 벌렸는데 그 땅으로부터 그 입 벌린 땅이라는 존재가 사단이라면 이것도 뭐예요? 땅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뭐를 받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거를, 이 부분을 철저히 오해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냐. 너 동생 아벨 죽였지? 너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어떻게? 내가 너를 저주할 것이야. 이렇게 읽어버린다니까요? 왜?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조건적이니까. 동생 죽인 놈을 하나님은 저주하는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나 성경 잘 읽으면, 여기엔 땅으로 붙어져, 그래서 땅에서라고 번역하면 잘못한 겁니다.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예.
뭐라 그랬어요? From the earth. 이 earth는 땅 아닙니까? 땅. 부터는 뭐예요? From이죠. From. 그래서 땅으로부터, 땅으로부터 저주가 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많은 곳에 어떻게 은혜를 다 하시는 분이에요. 네. 왜 우리 저 말씀하시면 박수를 칠까? 이렇게? 네. 네. 말씀치 혼자만 유전자 팍팍 켜지고 그러지. 이게, 여러분, 이 성경절을 오해하면, 역시 살인자 가인에게는 하나님이 뭐예요? 저주를 내리신 거라. 그래서 지금부터 이 이후에 나온 얘기가 다 무슨 얘기가 돼버려? 하나님이 어떻게 저주를 내리시는가? 그 얘기가 돼버려! 여러분, 성경을 너무너무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 이게 하나님이 가인에게 저주를 내리는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다면, 저는 오늘부로 뭐예요? 끝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저는 저게 저 조선족 말대로 저는 일 없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보고 교회를 당길까? 저는 그게 의문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땅이 너를 어떻게 저주할 것이다. 그러면 땅이 너를 저주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네가 어떻게 되든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요. 땅이 너를 저주할 텐데 네가 땅의 저주를 받기는 받겠지. 왜? 가인이 누구 손아귀에 들어가 버렸어? 사단의 손아귀에 들어가 버렸지. 예? 그러나 하나님은 뭐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이제 가인이 사단의 손아귀에 들어갔어. 그래서 저주를 계속 받을 거예요. 근데 만약 저주가 사단으로부터 온다면 가인은 그 저주를 받으면서 뭐라고 생각할까? 하나님이 주는 저주라고 생각해. 이게 이제 비극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가인에게 뭐예요? 오해를 당하고 있다. 보세요, 이제. 그 저주의 내용, 사단이 내리는 저주의 내용은 뭐냐면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네가 어디를 가도 뭐예요? 사단은 네가 아우를 죽인 나쁜 놈으로 소문을 내놓으면 저 어디서 온 놈이 말이야, 저게 제 동생을 죽였대. 이러니 거기에 정착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정착 못하고 다 욕하고 그러니까 또 떠돌이가 되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는 신세가 될 것이다? 유리하는 신세.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정착지를 찾지 못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아니야.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너는 사단으로부터 이런 고통을 저주를 받고 살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가인이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지금부터.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뭐요?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바랄까 안 바랄까? 바란다 이 말이야. 그것을 나타내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아시겠죠? 응. 네. 자, 보세요. 그게 어떻게 되나. 그래서 너는 그렇게 땅에서 피하며 사람들을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랬더니 가인이, 하, 이 자식 참말로,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나의 죄의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뭐가 너무 중하다고? 죄의 벌, 여러분. 이렇게 죄의 벌이라는 희한한 단어가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왜 이렇게 번역을 했냐면, 이 죄의 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구약 성경의 히브리 이스라엘 말로는, 죄도 되고, 뭐요? 벌도 되는 단어예요. 아본이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죄도 되고, 악이라는 단어도 되고, 또 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사단이 가인으로 하여금 동생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게 하고, 사단이 또 뭐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벌 주고 있잖아. 저주를 주고 있잖아. 그래서 이스라엘 말은요,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따라오는 것이 바로 뭐요? 벌이다. 그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이 어떻게 들통나면 그 거짓말 때문에 나는 쇠고랑을 차는 거지. 그게 뭐 하나님이 일부러 뭐예요? 쇠고랑 채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무슨 뜻으로 하는지 14절 그 다음 절에서 나타나겠습니다. 자, 누가 주께서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에게 지금 주는 죄의 벌이 너무 뭐요? 중해서 견딜 수가 없다. 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고,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하나님이 나를, 사단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 가인은 누가? 자기가 말이야 살인했다고 해서 살인한 것도 누구를 위해서 한 건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건데 그 아벨 그 자식 이단 내가 처단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공을 세웠는데 하나님은 나를 뭐요? 살인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저주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 이렇게 벌을 주시니. 예, 그래서 내가 그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니까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그러므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지금 누가 하고 있는 일을?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을 가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다. 자기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다. 하나님이 마음이 어떠실까? 지금 이 가인은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야 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보고 있으면 절대로 이런 오해를 가인이 할 리가 없죠. 왜? 무조건적 사랑은 죄가 많은 곳에 뭐예요? 은혜를 다하시는데. 예. 네. 그렇죠? 예. 네.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러시되 뭐라고?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 아시겠죠? 응? 자, 그래서 이 한국말 성경은 이런 식으로 써놔가지고 이 그렇지 않다가 부각이 잘 돼요,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냥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러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이렇게 읽어버리면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 하나님이 억울해하네. 그래서 가인한테 경상도 말라 하면 어떻게 번역할까? 했을까? 안 그랬다, 가인! 탁! 이러거든. 그거야, 바로.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 이런 면에서는 참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Not so 하면서 거기다 뭐가 느낌표가 뭐예요? 이 느낌표 탁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감정이 복받쳐서 강조하고 소리치신 거예요. Not so 라는 말은 그렇지 안타까이. 하나님이 벌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카인. 네?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인간으로부터 조건적으로 오해를 받고 있으니 얼마나 뭐예요? 답답하고 억울할까.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누가 가인을 죽이는, 가인이 그런 나쁜 짓을 했다고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뭐예요? 7배나 받으리라. 만약 누가 가인을 죽인다면 벌을 7배나 어떻게? 7배나 줄 것이다. 그래서요? 아니라 7배나 뭐요? 받을 것이다. 그랬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벌 주는 게 아니니까. 가인에게도 벌 주지 않는 하나님이 가인 죽인다고 또 하나님 7배나 벌. 그런 엉뚱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자, 누구, 가인을 그렇게 괴롭히고 저놈의 새끼 말이야. 동생 죽인 놈이라고 저런 놈. 저런 놈을 우리 마을에서 받아주면 안 돼. 네? 라고 해서 가인을 고통을 주는 존재는 누구라고? 사단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그 가인을 고통을 주는 사람들도 조건적이요, 무조건적이요? 철저히 조건적이죠. 우리 동네에서 저런 새끼 받아줄 수 없어. 그 동네 사람들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받아주자. 그래서 우리가 저 가인의 마음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주자.
그러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는 놈 일곱 배나 내가 벌 더 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장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이 돼버리는 거지. 하, 여러분 참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줬다. 그래서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어떻게 죽임을 명쾌하셨다. 사단에게 조건적으로 충동이 돼가지고 이 동생 죽인 이 더러운 새끼 이런 놈은 말이야 맛을 배줘야 돼. 이런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지 안토록 하려고 하나님이 표를 줬다. 그 표가 뭘까? 그게 십자가의 표야. 이 가인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어떻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시고 이 가인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한 그 표를 줬다 이 말이야. 과연 가인이 그 하나님이 준 표를 정말 받아들였을까? 그리고 받아들이고 정말 마지막 눈을 감기 전에 그 약속을 받아 드렸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녁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자, 참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겠죠, 그렇죠? 가인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이게 바로 죄가 많은 가인에게도 뭐가 넘쳐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네. 네. 좋으신 하나님. 사단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끝내는 구원하시겠다는 십자가로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가인이 과연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믿었는지 그것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아마도 우리가 천국을 가면 가인을 만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는 치유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 조건적인 오해를 말끔히 씻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씻을 수 있도록, 정말 이 말씀을 배울 때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런 조건적인 선입견들이 다 말끔히 씻겨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 무조건적 사랑이 환히 보이기 시작하면서 생명을 받아 치유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